오늘 14번 문제 거기에 4번에 보면 법정중개대상물 이외의 물건이라고 하면 법정중개상물이 토건 입 입공광이 법정중개상물이죠. 토지 질문해놓고 또 어디 갔어? 예, 법정중개상물 아닌 건 아무나 해도 되죠. 자동차, 자동차 법정중개상물 아니잖아요. 자동차 아무나 중개주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죠. 중개는 또 중개를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요. 법정중개상물이라도 중개는 해도 되죠. 중개업은 안 되지만 또 그리고 법정중개상물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노트 뭐 이런 것도 법정중개상물 아니잖아요. 연필 이런 거 소개시키고 돈 받아 먹어도 상관이 없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또 절대로 이런 말 들어가면 절대로 단지 꼭 문뿐 하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80%는 X라고 했죠. 이 지금 확실하게 틀리게 하려고 절대로 적고 또 중개도 적었고 그다음에 중개상물 아니라고도 했고요. 중개상물도 아니고 중개상물이라도 중개는 해도 되죠. 그 중개상물 아니니까. 그리고 해당구 상당구는 같은 말이죠. 해당구 상당구 옛날 책에는 보면 상당구라고 돼 있어요. 옛날 법조문에는 상당구 상당구가 갑구 을구에 그 해당하는 구 지금은 해당구 보통 이런 말 하죠. 등기법에 그래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임목 거기 에스버노트 10 질문하신 거 11페이지에 보시면 11페이지 박스 위에 박스 맨 밑에 보니까 공시해가지고 임목은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표시가 되고요. 해당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해당구 사항란이라고 되어있죠. 해당구를 옛날에는 상당구라고 됐다고 상당하다 상당한 구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해당구라고 하죠. 보통 등기법에 의하면 다시 24페이지 그러면 이번 시간 진도 나갈 거 보겠습니다. 양가로 7번 이중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이중등록 양가로 7번인가요? 첫 번째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뜻다방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시험에 다음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를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이 5번이죠. 원칙적으로 이중직업은 해도 되죠. 가져도 됩니다. 이중직업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탑법에서 위반 규제하면 안 된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주택법 위반이랍니다. 주택관리사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이중직업을 가지면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저촉되겠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중직업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저는 지금 직업이 한 3개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바리스타 학원의 실장으로도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강의도 하고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돼 있어요. 세금을 세 군데 다 내요. 그 실장으로 받는 월급 가지고 지금 그 각근세도 내고 있고요. 또 종합소득세도 내고 있고 이건 원천징수 하거든요. 학원 강의하면 원천징수 해버리고 다 떼고 줘요 세금을. 그렇잖아 원래 원천징수 해야 되잖아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다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중직업까지 따고 지금 뭐 조사 나오는 거 없더라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돼 있어도 민원만 제기 안 되면 돼요. 근데 저 없을 때 계약서 쓰다가 누가 지금 실제 그런 사고 난 사례가 있어요. 지금 다른 학원에서
말씀하시더라고. 중개인을 하시다가 그냥 나이 먹고 이제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폐업을 했대. 폐업을 했는데 옛날에 돈 벌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하려고 나무 자격증 가지고 했대요. 자격증 가지고 했는데 뭐 별 문제도 없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막 손님 이상한 손님들 많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상한 강사들은 참아야 돼.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손님들은 진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뭐 아버지 건데 막 아들이 와서 팔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아들한테 또 팔게 했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웠나 봐요. 자꾸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거기 나가라 왜 나무 사무실 와서 영업방해했냐 그거 나가라고 밀었나 봐요.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 고발하고 폭행했다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또 무자격자 빌리가지고 했다고 또 민원 제기하고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 폭행은 무혐의 처분 받았대. 옆에 본 사람들 제가 폭행한 거는 아니다. 그 정도로 업무방해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빌리 준 거 이게 문제된 거예요. 빌리 준 거 민원 제기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묻던데 저도 이미 사고 난 건 요즘 뭐 총리도 잡혀가고 도지사도 오늘 소환됐어요. 이미 공개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죠. 민원 제기 안 되도록. 그러니까 사고 안 나도록 공정한 중개를 하면은 민원 제기만 안 되면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빌려줬다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조사하지는 않는데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 이중직업을 가지면 개인인 경우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대학생이 이런 질문 올렸다고 했죠. 아버지가 자격증 따라고 해서 자격증 땄는데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총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세계 맞은 총각. 집 서울이라고 했어요. 서울서 유학 와가지고 지금 공부하러 와가지고 왜 아버지가 왜 보내는지 이해가 좀 되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틀렸어요. 예, 안 돼. 그렇게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기아가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가능하나 그 중개보조원 등으로 하여금 사무실 맡겨놓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다면 이는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에 해당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빌려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댓글 달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빌려주면 살인을 해도 사람 죽이도 안 걸리면 돼요. 뭐 홍준표도 뭐 돈을 1억을 실제 받았다 하더라도 입증만 못하면 처벌 안 받죠. 판사는 증거만 볼 뿐이지 진리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법하다는 것은 이중 직업을 가져도 중개업을 계약서를 다른 사람한테 써도록 맡겨놓고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 중개업무를 한다면 옆에다가 사업자 등록이 다른 거 돼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뭐 식당 하면서 옆에 식당 사업자 등록 4명으로 돼 있고 또 거기서 중개사무소 해도 돼요. 식당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일 시키면 되고 식당은 일 다른 사람한테 시켜도 되죠. 중개업무는 계약서 작성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법인은 법인은 아까 6가지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14조가 뭔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분양대행 같은 것밖에 안 되고 그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까지, 이중사무소까지, 이중사무소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형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중계약서 적다가 적발되어도 등록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개 지문은 출제됩니다. 이 중에서 200개 지문 나오잖아요.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거 반드시 한 문제는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중소속인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자격증지죠.
소속 공인계사가 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소속 공인계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자격 정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간 걸 다 했고요. 24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면 등록 요건이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그 다음에 이 서류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이 비교하는 거는 여기도 돼 있지만 24페이지에도 밑에 표에 비교가 돼 있지만 뒤에 보면 또 비교가 돼 있어요. 혹시 찾아보신 분 있어요? 135페이지 135페이지부터 136, 이게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매수 신청 대리하고 비교해 놓은 거죠? 오늘 이것도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비교되어 있는 거. 그래서 13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록 요건 따로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비교돼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한마디만 하나만 골라낸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기준하고 차이 나는 거, 등록 요건 135페이지 맨 밑에 박스 왼쪽 오른쪽 차이 나는 게 뭐냐고. 가장 큰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보정 설정을 미리 해야 되고 하나는 미리 못하는데 다 뭐는 미리 해요? 매수 신청 대리는 미리 보정 가입을 해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되죠.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미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무등록 개업 공인계사는 보정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요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136, 137 이 뒤에 비교되어 있는 거 이거 한 문제 더 나오죠. 그 매수 신청 대리만 돼서 한 문제 나오는데 중개업과 관련된 거 이거 또 여러 문제 나오겠죠? 결격 사유 같은 경우 시험에 이미 출제됐어요. 중개사무소 무정지는 6개월, 매수 신청 대리의 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이런 거 있었죠? 뒤에 서브노트에 다 비교돼 있으니까 오늘 읽어보십시오. 24페이지 맨 밑에 다시 와서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는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은 지방법원장한테 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처분통지는 7일 이내인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처분통지는 14일 이내. 결격사유도 서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양가로 8번 등록효력상실과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 등록의 효력이 있다가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처음부터 무등록, 즉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근데 현업에서 보면은 아예 그 중개사무소 가보면 등록증 자격증이 전혀 걸려있지 않으면서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무소 간판 걸어놓고는 등록증 자격증은 빌렸든 어쨌든 아무것도 안 걸려있고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죠. 가보면 아무것도 자격증 등록증 걸려있지도 않고 중개사무소라고 간판 달아놓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근데 봤어요? 그럼 바로 고발하면 그거는 무등록 개업 중개사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런 데는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다녀본 중에서 그런 업소, 중개업소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의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갑 자격증, 갑의 자격증, 갑의 등록증이고요, 갑 등록증이고 돈 낸 사람은 을입니다. 을, 을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을이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이 을은 갑 등록증을 걸어놓고 을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을은 무등록 개업 공개사이다 아니다, 등록증은 걸려내 있죠. 누구께? 갑께. 쉽게 말해서 남 걸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 개업 공개사이냐고 아니냐고요. 있죠. 빌린 사람은 무등록입니다. 을은, 갑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무등록은 아니죠. 그 이런 을과 같은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은 있지만 완전히 아예
나무 등록증도 걸어놓지 않고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개업소가 지금 8만 3천 개 중에서 을과 같은 형태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데가 약 만 군데입니다. 만 군데. 정부에서 이야기해 주더라고. 서울시청 고용수 주무관이라고 그 단속하는 주무관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만 명인 줄 알고는 있지만 단속은 안 하더라고. 안 한다더라고. 그걸 저보고 저도 학원 강의하면서 이거 등록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정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 대신에 계약서는 사인은 웬만하면 해놓으라더라고요. 그 비워놨다가 사무실 보관용만 그까지 알려주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사무실 보관용은 직접 자필을 해놓은 게 나중에 서류만 보는 거지 나중에는 그 제가 그때 사무실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나고 나면 모르잖아요.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자필로 보니까 사무실 보관용이라도 해놔야 돼요. 그래도 물론 엄격하게 조사하려면 그 계약서 의뢰인들이 가지고 있는 까지 지금 검찰 수사하듯이 다 해버리면 다 적발되겠죠.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격 취소되는 사람이 8명이더라고요. 8명 작년에 35만 명 정도 중에서 자격 취소 거의 재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걸리는 거 어떤 거 취소하냐 물어보니까 그렇대. 자격 빌려준 거 식으로 조사하려고 하니까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그럼 그냥 검찰에 고발해버린대. 자기들 조사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다 그냥 고발해버린다고요. 더 이상 욕하고 하는 데다 조사할 수가 없겠죠. 그 욕하지 말고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자기 취소는 안 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폐업하라고 하는데 더 이상 그럼 여기서는 하지 마라. 이게 자꾸 옆에서 민원 들으니까 더 이상 하면 우리도 봐줄 수가 없다. 폐업하라 이렇게 그냥 좋게 이야기한다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자 이게 태생적 무등록이고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으로서 사망 개인 사망 법인 해산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사망해도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해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되어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이 취소되어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다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 무등록 계급경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복역 중에 등록 취소되기 전에 탈옥을 하여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되기 전에 탈옥했다면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닙니다. 다만 탈옥범으로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이 취소되어야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고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해도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닙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등록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둘 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페이지 그 표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 무자격자가 소개시켜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려면 등록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맨 밑에 2번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고요. 따라서 등록할 수 없고 26페이지 메뉴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 그 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이 취소되진 않고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아까 2월 했죠. 2월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안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행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라고요. 니은행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고용관계 종료해야 되고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다. 자 이번에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제한능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한능력자 중에서 그냥 순서대로 법조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죠.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법조문 순서대로
12가지 그대로 다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현재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다. 20세에서 19세로 줄어들었고요. 선진국 추세를 보면 지금 18세, 17세인 경우도 많아요. 미국에는 18살 먹어도 나이 알기 어렵죠. 미국 애들은 양놈들은 모르겠더라고. 지금 20살인지 30살인지 얼굴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미성년자는 오직 그 벗어나는 길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혼인을 해도 민법상 성년으로 어제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 민법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있다. 민법보다는 특별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혼인해도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미성년자는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성년이 되기 전에는 개업할 수는 없고 취직할 수도 없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아까 우리 총각이 말했던 것처럼 취직할 때 뭐 나이 속이고 취직하면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나이 어린 사람은 속이고 나이 많은 것처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많아가지고 또 줄여가지고 속에다가 적발돼가지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거 서류 받아놔야 돼요. 나중에 사기치면 인적사항은 알아야 소송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용계약서 적어놨어요. 저는 지금 고용계약서 제가 없을 때 만약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저 없을 때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수수료 중개보수를 몰래 받아먹다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100배를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거 적어놨어요. 그럼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이렇게 하길래 그럼 너 떼먹으려고 생각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떼먹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될지도 있겠죠 민법상. 그러나 뭐 그거는 나중에 무효되더라도 일단 100배 배상하기로 한다 적어놨어요. 그럼 무효될지 안 될지는 소송해봐야 돼. 그게 무효라는 판례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100배 토해내기로 하면 무효다 이런 말은 없어 아직까지 현재 판례는. 그래서 고용계약서는 꼭 적어야 돼요. 문서로.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든 직원이 되든 말로만 대충 하고 다니면 서로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근무하다가 뭐 서류 떼오라고 하면 이상하죠. 처음에 딱 입사할 때 처음에 근무할 때 바로 미리 서류 떼가져오라고 돼. 주민등록등본하고 이런 인적사항은.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까지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10조에는 아직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되어 있고요. 민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국토부에 이게 공인중개사법에는 왜 안 바뀌었냐, 민법은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고 실수로 안 바꿨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위원들이 또 공인중개사법만 보고 낸다면 피성년후견인을 금치산자로 낼 수도 있겠죠. 금치산자는 재산을 관리한 걸 완전히 금지합니다. 근데 피성년후견인은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한 능력자입니다. 일부만 제한하는 거지 완전 무능력은 아니죠. 가장 큰 취지가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금치산자인 경우는 밥값 밥 100만원치 먹어버리고 밥 보통 미리 밥부터 먹고 돈 내잖아요. 돈 없다 해버리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밥 먹다 한 숟가락 남으면 그것만 반환하고 오면 돼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해버리면. 이제는 그런 건 안 된다고요. 사소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는 할 수 있어요. 이제 피성년 후견인도. 다만 그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은 이런 중요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겠죠. 법정 대리인이.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금치산자니까 아예. 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는 그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 하면 배우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남편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편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부인한테 월급이 아니고 생활비 100만원 주고 가계부 지어가지고 매일 결제받으러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아침에 퇴근하는 남편 그 119도 아니고 응급 환자 수송차 그 몇 번에 전화하면 와요 그거? 129? 129입니까? 129? 예, 여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전화해가지고 남편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은데 아직 정신은 멀쩡한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물으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입원 시켜드리겠습니다. 해가 저 강원도 나와도 제 못 오는데 어디 갔다가 여기서 입원하자면 부산으로 끌고 가서 입원 시켜버려요. 그 다 결탁돼 있나봐. 정신병원하고 여기하고 해줘요. 그 한 100만원 줘야 되는데 그 차 싣고 가는데 비용 100만원 줘도 해버리면 한 6개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리면 다 정신병자 되잖아요. 그럼 금치산 선고 받아가지고 법정 대리인 배우자가 재산 다 처분한 거 그런 사건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법정 대리인이 배우자가 됐는데 무조건 지금은 무조건 배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하고 다투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면 지 맘대로 다 해버릴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살인사건 나면 용의자 1순위가 배우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촌입니다. 무촌. 같이 놓으면 한 몸이지만 돌아놓으면 완전 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요거는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납니다.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지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예. 총각 잘하네. 벌써 적응 다 했네. 총각 맞죠? 총각 맞죠? 본인이 총각이냐고. 그냥 법적으로만 물었어. 법적으로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로 나올지는 몰라요. 오직 취소 심판으로 벗어나는 거지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고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서는 조금 다른데 3번, 그 3번 그대로 되어있네. 양가로 3번. 3번이 파산 선고 받은 자입니다. 파산 선고, 빚잔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파산 선고 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신청만 해가지고 안 되고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자기 재산도 다 망해가지고 관리 못해가지고 나머지 재산 관리해주겠다. 내가 좋은 집 소개시켜주겠다. 이 말이 안 되죠. 자기부터 자기 관리부터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빚진 게 빚이 많으면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빚 안 갚았다고 구속되는 건 아니죠? 빚 갚을 필요 없어요. 빚이 많으면 아예 도저히 통제불능이면 너무 많아버리면 갚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 월급 받아봐야 이자도 못 내는데 그런 경우는 안 갚으면 돼. 파산 선고를 받든지 아니면 면책 결정이나 이런 거 받으면 됩니다. 빚 안 갚아도 된다고요. 뭐 사채든 금융기관 돈이든 간에 지금 저도 억울해 죽겠어. 전 싹 다 갚고 완전히 망하고 망했는데도 다 갚았는데 괜히 갚아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갚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안 갚는 게 좋아요. 구속된 돈 없어서 안 갚는 건 구속이 안 되죠. 돈이 있으면서 안 갚으면 뭐 채권 멘탈죄나 이런 게 해당될 수 있어요. 사기죄도 해당될 수 있어요. 돈 빌리고 나서 한 번도 안 갚으면 사기죄 될 수 있죠. 지금 홍준표 처남 사기죄로 구속영장 청구됐더라고요. 그게 머리가 나빠서 그래. 그 홍준표가 코치는 안 해준 것 같아. 아무런 처남이니까 전혀 연락을 안 해준 것 같아. 돈 빌려가지고 한두 번 이자 주면은 그는 사기죄가 안 돼요. 한두 번이라도 이자 주는데 왜 안 주냐, 그 뒤로 왜 안 주냐 물어보면 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못 벌어서 돈이 없어 못 줬다 이렇게 하면 이유가 된단 말이야. 한두 번 줬기 때문에. 근데 아예 한 번도 안 줬더라고 홍준표 처남은. 그러니까 사기죄로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한 번도 안 준 거는 그는 사기가 되려면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빌리가지 안 갚으면 사기예요. 근데 갚으려고 하다 안 돼서 못 갚는 거는 사기가 아니죠. 꼭 그래서 사기꾼들은 진짜 사기꾼들은 이자를 많이 줘요. 한두 달은 몇 달은 그래도 나중에 법정에 가면 전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판사님 제가 이렇게 주려고 많이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벌어서 갚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사기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은 사형, 징역, 금고를 금고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형은 뭐 생 목숨을 끊는 건데 우리나라는 교수형이고요. 목 졸라 죽이고 뭐 다른 나라는 총살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중독, 미국 같은 데는 주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주사 나 가지고 그냥 죽이는 경우 있고요. 가장 행복한 죽음이 교수형이래요. 교수형. 그래서 자살했는지 안 했는지 목매 자살한 경우 있잖아요. 그 유력한 형사 증거는 남자들은 다 그 사정을 해요. 그 목매달 죽으면 굉장히 쾌감 많이 느낀대요. 한번 목 한번 졸라 보세요. 실험을 해보라고. 죽지는 말고 해보면 약간 짜릿한 쾌감 느껴요. 징역은 정력에 복무케 하는 거, 일을 시키는 게 징역이고요.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게 금고형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가 있는데 첫 번째 만기 석방이 있습니다. 만기 석방되어도 몇 년 더 있어야 된다? 3년 있어야 된다.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석방되자마자 바로 머리 빡빡 깎고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할 수는 없다.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끝이에요. 보조원도 못해 3년 동안. 그럼 3년 동안 못 먹고 사니까 또다시 재지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가석방입니다. 가석방. 가석방되면은 남은 잔여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잔여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된다. 그래서 A와 B가 만약에 공동정범으로서 둘 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A는 3년 만기 석방이고 B는 1년 만에 가석방 되었습니다. A와 B가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같다 다른다? 같습니다. 둘 다 6년 지나야 되죠. A는 3년 살고 나와서 또 3년 더 지나야 되고 B는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잔여형기 2년 플러스 3년 지나야 되죠. 재지은 날로부터는 둘 다 6년 지나야 되고 석방된 날로부터는 다르죠. 재지은 날로부터는 같습니다. 가석방이 되든 만기석방이 되든.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만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모범수인 경우. 모범수들은 기휴도 보내주죠. 이번에 무기수 휴가 나왔다가 자살했잖아요. 휴가도 나와요.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갔다 오라고. 모범수니까. 양행일지를 거기에 교도관이 매일 보고 양행일지를 적어요. 쟤는 뭐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는데 교도관 볼 때는 열심히 책 같은 거 보고 있어야 되겠죠. 공유회사 책 같은 거 좀 넣어주라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쟤는 공유회사 자격증 따가지고 합격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빨리 내보내줘요. 그 무기수도 자살한 이유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으니까 나가 내보내면 또 제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청혼을 거절해가 자살해버렸잖아요. 결혼해버리면 빨리 풀린한다고 가석방 된다고요.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 집행 면제가 특별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이 있습니다.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특별 사면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법률 변경도 3년,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 완성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다. 특별사면은 각 정권마다 특별사면이 다 됐어요. 특별사면은 그래서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 일반사면 됐다는 말은 뉴스 나온 거 못 봤죠? 일반사면은 제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골치 아프니까 그냥 특별사면을 합니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하면은 최종 결정은 사실 대통령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면해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고요.
바로 벗어날 수가 없고 특별사면인데도 3년 지나야 중계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사면 된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 특별사면 된 사람은 이건희 혼자 특별사면했어요. 혼자만. 그래서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희는 중계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사면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사면은 특별한 사람만 못해요. 그 제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뭐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한 사람 일반 사면하기로 한다면 그 제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이 특별 사면을 줄여서 특사, 일반 사면을 줄여서 대사라고 그래. 대사. 대사됐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대사는. 법률 변경입니다. 최근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죠. 간통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 여자가 이혼하고 나서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전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옛날처럼 꼭 남편하고만 반드시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생물학적으로 얼마든지 유전자 검사로 가능하잖아요. 지금 뭐 남편하고 살면서 다른 남자하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랬다고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누구한지 이제는 모른다고 그냥 그 입증하면 그냥 뭐 나무에 다른 사람이 유전자 검사하고 내 애다 하면 뺏긴다고 이제 추정은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이제 뺏기는 거죠. 여자들은 이혼하고 나면 바로 재혼 못해요. 지금 법에는 민법에는 남자는 바로 해도 되죠. 여자는 왜 바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이혼하자마자 또 바른 애 놓으면 헷갈리니까 이거 누구인지. 혼인신고만 못해 사는 거는 가능해요. 심려치 마시라고 너무. 어쨌든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법률 변경. 지금 간통죄 위헌이죠. 간통죄. 그래서 간통죄로 구속돼 있던 사람들 다 풀려났습니다. 그래도 몇 년 더 지나야 돼요? 3년 더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 그래서 법률이 변경되어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도 3년 더 기다려야 되고 형의 시효 완성인데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그래서 형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되어도 시효가 완성되고요. 공소시효는 공소, 기소, 뉴스를 잘 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홍준표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언론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잘 봐야 돼. 그걸 행간을 읽을 줄 알았는데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구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증거인멸 이렇게 해가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홍준표는 처벌받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홍준표만큼은. 그게 뭐 딱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되는데 기소를 목표로 한다. 기소를 목표로 한다 이 말은 뭐 재판에 넘기는 걸 목표로 한다 이 말이죠. 구속하고는 다르죠. 구속은 불구속 기소도 되고 구속 기소도 되는데 아마 약간 협박해가지고 증거인멸이 포착되면 구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다 흘리는 거예요. 원래 언론에 그거 흘리면 안 되는데 검찰에서 그 미리 공표하면 안 되는데 다 하더라고. 어떻게 그러고 내가 했다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처벌도 못하는 거예요. 공소한다, 공소 제기한다, 기소한다, 재판에 넘긴다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재판에 넘기기 전에 시간이 경과돼버렸다고 범인을 못 잡으면 재판에 못 넘기잖아요. 그 살인범들 공소시효가 몇 년이에요? 지금 25년이잖아요. 살인을 저질렀다더라도 25년만 안 잡히면 잡혀도 처벌 안 받죠? 형의 시효는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되는 경우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30년, 20년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확정 판결을 받고도 30년간 사형을 집행 못하면 이거는 더 이상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풀려나도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공소시효는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25년만 지났다면 이제는 잡혀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아예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닙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라고. 교도소는 확정 판결 받은 사람,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있는 데가 구치소죠. 그럼 사형수들은
구치소에서 있겠어요? 교도소에 있겠어요? 사형수들은? 사형수들은 미결수입니다. 구치소에 있어요. 구치소에. 그 구치소 입구에 보면 오른쪽은 면회장, 왼쪽은 사형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형시킬 수가 없대. 아무도 안 하려는데 교도관들이 전부 다 이제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다 퇴직해버리고 옛날에 했던 사람은. 그 하고 나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그 무서워서 못한대. 이제 겁이 나서 사형하는 것도. 자, 그래서 이거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고 공소시효는 즉시 벗어난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이런 걸 알고 싶으면 형의 시효, 공소시효 이런 건 다 형법 용어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돼. 이게 만약에 일반사면, 특별사면 이게 뭔지 궁금하면 우리 시험에는 일반사면이 뭔지 특별사면이 뭔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결론만 나온다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나고 특별사면은 3년 지나면 벗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5번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어요. 유예라는 말 들어가는 게 요 두 개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판사 검사 누가 파워가 있어요? 누가 더 권력이 있어요? 판사하고 검사. 판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비들 공부 잘한 사람 판사 되잖아요. 그냥 검사가 잡아다가 얘 판결해달라고 하는 것만 할 뿐이죠. 검사 마음대로 기소하고 안 하고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검사가 잡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검사 마음이에요. 오직. 그래서 만약에 정치인들도 똑같이 돈을 받아 먹어도 누구는 구속시키고 안 하고 이런 거는 다 검사가 일부러 수사를 대충 해버린다고. 증거를 제대로 안 해버리면 판사가 그냥 구속 안 시켜버리죠. 또 판결도 더 양형이 낮게 나오잖아요. 그 검사 손에 달려있어요. 실제로 모든 건. 그만큼 검사가 파워가 세다고요. 그 기소를 아예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의 회부 자체를 안 하는 게 기소유예입니다. 결격사유 아니고요. 선고유예는 재판의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격증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나라당 최연희 전 의원 강호 지금도 의원인지 모르겠네. 강원도의 삼척 지금 아니에요. 그 최연희 의원이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한 혐의로 예, 선고유예됐습니다. 그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의 심리를 잘 아는 거죠. 피해자한테 딸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더라. 그 말을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나도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용서했다. 그 말을 녹음해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내가 대화자로 참석해도 녹음한 게 상관없어요. 이번에 뭐 홍준표한테 협박 뭐 회유 받은 사람 다 녹음해가 제출했잖아요. 녹취해가지고 요즘 전화 받으면서 녹음할 수 있죠. 휴대폰 녹음해야 돼.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니까 녹음해도 불법 아닙니다. 내가 대화자로 참석한 거는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지 않는 걸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통화하는 거 녹음해가 제출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고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은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가 있어요. 간통죄로 고소했는데 옛날에 간통죄가 있을 때 불법으로 녹음한 여자는 구속되고 남자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구속 안 됐어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 여자가 무식해서 그렇죠. 그런 걸 녹음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 그 상대방 상간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우리 남편하고 간통했지 이렇게 하면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네가 어떻게 해서 자꾸 나한테 찾아 짜증나 죽겠다. 네가 좀 똑바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넘기든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녹음해가 제출하면 된다고요. 요즘 싹싹 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선고유예돼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전화 못해. 그 뒤에 전화하냐고 겁이 나서 그렇게 할까봐. 선고유예도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1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피고는 공중개사법 위반으로 공중개사법 제48조 위반으로 3년 징역형에 처한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에 봉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은 앞에 받은 3년은 볼 필요 없고 유예기간 5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사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참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장원이도 기소됐었잖아요. 서장원이도 고발했죠. 보수단체에서 서장원이 고발했어요. 뭐
불법 음원 영화 다운받아 봤다고 지가 어디 페이스북인가 올렸어요. 트위터에. 그래가지고 김장훈이 서장훈이가 아니고 그 서장훈이 농구 선수고 김장훈이가 가수구나. 예, 그 100억 넘게 기부했잖아. 그거는 지금 전세 살면서 집도 없으면서 기부를 100억 넘게 하더라고. 김장훈인가 맞죠? 근데 걔는 그 고발당했는데 보수단체에서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그 실제로 불법 음원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뭐 피해자가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고.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기소유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마음이에요. 이거 해주고 싶은 건 검사 마음이라고. 자, 어쨌든 집행유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면은 2년간만 결격사유죠. 유예기간만 결격사유입니다. 유예기간만. 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격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취소되고 3년 동안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도 없고 3년 동안은 다시 시험을 볼 수도 없다. 요거 하나만 법제 6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와 법제 10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둘 다 해당된다 했죠. 요거 하나만. 일곱 번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자격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다만 예외가 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인데 예외가 3개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 이 세 가지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거기에 27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에 네 번째 줄에 밑줄 쳐놨잖아요.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 적어놨나요? 자, 그러면 그 세 개 쭉 밑줄 치는 거 보고 답해 보십시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그럼 몇 년 지나면 벗어난다는 이야기? 즉시 벗어난다. 3년 지나면 벗어난다. 지금 이 강의를 1, 2월, 3, 4월 두 번째 하고 지금 세 번째 하는데 동시에 다 틀렸는데요. 즉시가 아니고 영원히 못 벗어난다. 죽으면. 다만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즉시 벗어납니까? 죽고 없는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요? 지금 관에 넣어가지고 지금 20일 동안 차에 끌고 다니던 아들 결국 부활 못해가 있더라고. 뉴스 난 거 봤죠? 썩는 거 지금 20일 동안 끌고 다니니까 별채 시체 다 썩었더라고요. 여름에는 20일도 안 가요. 한 일주일만 있어도 다 썩어요. 썩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즉시 벗어나가지고 돌아오냐고요. 죽으면 끝이죠.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단 부활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활하면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는 순간. 결격 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됐다면 즉시 아니고 3년도 아니라고 영원히 못 벗어난다고요. 결격 사유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예를 들면 징역 3년 받았어요. 징역 3년 선고받았다고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었다고요. 그러면 몇 년 지나야 돼요?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벗어난다. 6년 지나야 벗어난다. 답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돼. 결격사유에서. 만약에 파산 선고받아가지고 등록이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바로 벗어나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었는데 등록이 취소됐다면 취소 심판에 의해서 바로 벗어나는 거죠? 3년 안 기다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등록 기준 미달.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3년 안 지나도 또 3분의 1 구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 예외 세 가지.
9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6월이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열 번째 법인의 업무정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이 5월 8일? 오늘 어버이날이네. 우리 애들도 지난도 한 통 안 하고 아무 뭐 연락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래도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어차피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극복해야 돼. 카네이션 안 준대요. 요즘은 다 현금 달라 하더라고 현금. 있을 때 잘하셔요. 저는 뭐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하늘로 전화를 걸든지 편지를 쓰든지 해야 돼요. 오늘 위반행위 했어요. 위반행위. 위반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8일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어요.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근데 근무할 때는 이거 업무정지 당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위반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7월 8일날 보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 업무정지 처분 6개월 받았다고요. 7월 8일날. 그럼 A 임원은 그만두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위반 행위할 때가 아니라 위반 행위할 때 근무해야 되죠. 업무정지 당할 때는 근무했지만 위반 행위할 때는 근무 안 했다고요. 그럼 결격사유? 아니라고.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수분노트 300만원 이상 나와있나요? 그거 혹시 그냥 벌금이라고 되어있어요? 예, 300만원 이상 벌금입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이 법, 저 법이 아니고 이 법.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 만약에 그럼 홍준표가 벌금 100만원 선고받으면 지금 잡혀가가지고 도의사직이 박탈될까 안될까요? 100만원. 이 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100만원이죠? 홍준표가 100만원 벌금 만약 선고받으면 도의사직이 박탈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거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뇌물죄도 뭐 옛날에 노무현이는 포괄적 뇌물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포괄적 뇌물죄도 아니고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은 제가 가볍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지고는 뇌물죄는 무거워요. 형이.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결격사유. 이 법이 아니잖아. 지금 이 법 이야기하는 게 선거법이 국회의원은 선거법, 도의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받았는데 지금 선거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뇌물법, 뇌물죄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증거인멸죄 이런 거 가지고는 받아도 박탈되지 않아요. 근데 징역형 받으면 박탈되겠죠. 징역형.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은 경우입니다. 자, 문제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기죄 위반으로 사기죄 이 법이 아닌 사기죄 위반으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는 무슨 들어봐. 이다는 분 네 입니다. 벌금만 이 법이에요. 벌금만 이 법이라고요.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래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징역 가면 그 자격 박탈된다고 했잖아요. 징역하고 똑같은 게 집행유예는 징역 가는데 단지 집행만 유예되는 거죠. 벌금만 이 법이라고. 벌금만 징역 금고 집행유예 이런 건 이 법 저 법 안 가린다고. 벌금만 이 법이라고요. 그리고 벌금을 받았다 300만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 제50조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내가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법에 의한 벌금으로 볼 수 없다. 직원 잘못해가지고 벌금 받아가지고 3년 동안 등록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 책임주의 원리에 반한다. 지금 제지어도 부모 자식도 처벌 안 받잖아요. 부모가 살인범이라도 자식 처벌 안 받죠? 그 부모 자식도 아닌데 직원 잘못해가지고 벌금 받았다고 해서 그것도 억울한데 그게 또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너무나 그는 억울한 일이다. 즉 자기 책임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그러므로 이 법에 의한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는 벌금만 해당된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은 자기 잘못도 없으면서 직원 관리 잘못해가지고 벌금 받아도 그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는 게 판례라고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마지막 12번째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임원이 1번에서 11번에 해당하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단 2개월 이내에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사유 해소하면은 등록을 취소하진 않는다. 사유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죠.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안에 그 사유 해소하면 업무정지라고 했죠. 오늘 2개월 4개 했잖아요. 4개 또 뭐 있었어요. 매수신청들이 매수신청들이 공제사업 운영 실적 공시 2개월 연수교육 받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했죠. 영수교육은 2개월 전에 통지해야 되고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며칠 전에 통지해야 된다. 7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돼 있었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27페이지까지 했어요. 27페이지까지 다음 주에 뭐 점수 예년에 하지 마십시오. 그거 점수 지금 잘 나왔다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안 나왔는데 제가 총각은 관리해야 되겠어. 이제 세 개에서 하나씩 올려가지고 시험 보는 날은 100점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주 시험 범위는 그러면 요거 결격 사유까지만 해가지고 내겠습니다. 다음 주 시험 범위 오늘 배운 거가 내는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틀리보는 게 중요해요. 100% 다 맞아버리면 재미없어요. 틀려야 아 내가 왜 틀리는지 이게 자꾸 늦게 봐야 돼요. 다음 주에 고용인에 대해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